안녕하십니까. 금지된 사랑의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오늘 73화 네. 그 상간자에게 어떻게 합법적으로 복수를 할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복수란 단어를 제가 좀 쓰기 싫어했는데 한번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시길래 그 영상에 또 그게 좀 퀄리티도 좋고 막 그러길래 저도 한번 해보려고 급하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뭘 복수해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일단 상간제 소송 제기하는 게 제일 큰 복수 중에 하나죠. 합법적인 복수 중에 하나는 상간제 소송 제기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상간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계속 그 기일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일만 계속돼도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또 피고소송 많이 하는데 네. 피고분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6개월 가고 1년 가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돈 그냥 주고 끝날래요. 네, 너무 힘들다. 지금 돈줄순 없어요. 네. 지금 돈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네, 안 받아버리면 그만이니까. 뭐, 공탁을 한다 그래도 뭐, 될까? 그것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고들에게 어차피 기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그럼 재판부에서는 그 뭐, 원고, 뭐더할거 있다고 계속 끄세요. 이러면은, 아, 저희가 이걸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됩니다. 계속 말하고, 그다음에 뭐 피고 관련된 뭐 사진도 계속 내고 막 이런 식으로 다다닥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게 합법적인 복수다. 다 모든 건 재판 그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외에서 이루어지면은 이제 후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찾아가서 망신을 주고 싶다, 회사에 찾아가고 싶다. 근데 네, 다다 뿌리겠다. SNS 올리겠다. 뿌리겠다. 근데 이게 그 합법적인 건 아니에요. 네. 일단은 찾아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나오는 걸 기다린다든지 그런 건 괜찮은데 뭐집 그쵸. 초인종을 계속 누른다든지 그 안에 뭐 들어가서.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네. 문을 두드린다든지 이러면 협박죄가 되고 폭행죄가 되고 뭐 경우에 따라가지고 주거침입죄도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찾아갈 때뭐 회사 앞에 탁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찾아오면은 사람이 웃긴 게 찾아가면은 저기서 상간자가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뭐 두드려 패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찾아가서 계속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거 피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네. 네네. 그리고 그쵸. 가족들에게 소장 보내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소장 주소를 그집 주소를 이제 알아내가지고 이제 초본을 뗀 다음에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그 피고들 중에서는 이제 간혹 가다가 주소를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위에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본가로. 네. 본가.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럼 좀더 합법적인 복수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SNS에 올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요즘은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게 익명으로 해서 올리더라도 누군가가 다 봤을 때 이게 피고인 걸 알면은 그게 명예훼손이 다 되고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되고 하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SNS에서는 어떻게 올리는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이 정도만 하면은 합법적이야. 요즘 이렇게 네, 이걸 정도가 넘어서면은 있는 거죠. 네, 저희도 피고소송할 때 만약 엮어서도 하고 손해배상도 걸고 하는 것처럼 이 정도를 넘어서면은 피고들 중에서는 간혹 가다가 역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하세요라고 저희가 코치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복수 중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찾아가든지 뭐 가족들에게 뭘 알린다든지 SNS에서 뭔가를 다 가리고 올린다든지 하는 거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또 오히려 그쪽에서도 이제 그 자폭이라고 하죠. 오히려 그쪽에서도 나 그냥 이미 끝난 것 그냥 한번 다 하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내가 너뭐 배우자랑 뭐 내가 너 남편이랑 내가 너 아내랑 그런 관계였어. 이걸 오히려 그냥 그쪽에서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싸워가지고 더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찾아가거나 뭐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찾아가는 정도? 또 많이 하시는 거 있어요. 그 어린 자식들에게 알려가지고 너네 뭐 엄마나 너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뭐 해서 처벌할 방법은 없어요. 처벌할 방법은 없는데 도의적으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평생 네네. 그 트라우마가 애기들이 남을 무슨 수도 있어요. 죄입니까? 다 이게 어른들 간의 이런 싸움이고 그런 건데, 굳이 그 아들들이나 어린 아들들,
그다음에 뭐 그 뭐 성인이라고 해도 그 아들들의 뭐 아들 딸들에게까지 그걸 알려가지고 굳이 뭐 하거나 이런 복수는 저는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네. 굳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뭐 하셔야지 어쩌겠어요. 뭐 그런 거 있고 그래야지 마음이 풀리신다. 네,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마음이 풀린다면 해야 되는 거 네. 맞는데 아 제가 도의적으로 그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그냥 상관제 소송으로 하나 상관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걸로 그냥 끝을 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쿨하게. 네, 쿨하게. 네, 판결문 받아보고. 그렇죠. 네. 거기서 계속 뭔가를 내고 괴롭혀달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없고 그냥 그러면 오히려 그 원고 그냥 원고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얼마 전에 원고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하셔가지고 저희 안타까운 뭐 그런 게 좀 발생을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미 벌어진 일, 뭐, 그리고 또 자신의 배우자랑, 뭐, 이제 더 회복하면 회복할 일,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지.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복수하거나 막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복수 또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했네. 또 복수하지 말라는 걸로 좀 결론이 지어지는데.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그냥 상관제 소송만 제기하세요. 상관제 네. 소송 제기하셔가지고 그냥 그 서면에 그 모든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걸 다 충분히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네. 증거도 다 넣고. 네. 그 정도만 하시고 이제 더 이제 밝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네. 이 자료 받아서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하 아, 그렇죠. 뭐 좀 백도 하나 사고 네. 뭐 아니면 뭐 마신 것도 먹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행도 네. 한번 가시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아무튼 뭐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 이런 얘기 해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희를 네.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얼마 전에 네. 무조건 해라 뭐 이런 카페도 많은데 네.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뭔가 원고 소송을 하고 싶다, 뭐 자신의 배우자가 누군가 외도를 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네.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74만 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74화에서는 네. 74화 가서 말씀드릴게요. 뭐 알죠? 네. 구독과 그 센스가 네. 없었네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